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7시 5분을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저는 박인성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29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을 인선한 배경을 직접 설명하면서 농구 경기 피벗 플레이처럼 하겠다고 했습니다. 피벗의 사전적인 의미는 회전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농구 경기에서 주로 센터나 포워드가 상대 수비수와 등진 상태에서 좌우로 방향을 틀며 한 발을 내딛는 동시에 슛을 던지거나 패스를 하는 공격 형태를 말합니다. 이때 공을 가진 선수는 한 발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움직일 수 있지만 회전축이 된 발을 뗄 때에는 반드시 패스를 하거나 슛을 시도해야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에 걸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농구 피벗 플레이를 말한 것은 규칙 준수를 강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386 운동권 출신들이 주류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칙, 불법, 탈법, 비법, 꼰수 정치 형태를 지적하면서도 또 국민의힘은 공공선이라는 명분과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볼때 국민의힘은 정정당당 페어 플레이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 동의를 얻겠다는 의지로 보였습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은 소수당이고 우리의 상대 더불어민주당은 똘똘 뭉쳐 있다면서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궁중 암투나 합종 연행하듯이 사극을 찍고 삼국지 정치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사극은 어차피 늘 최수종의 것이고 제갈량은 결국 졌다면서 솔선수범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비단 주머니를 비롯해서 삼국지 고사를 평소 즐겨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비대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자룡 비대위원은 저는 미물에 불과할지 몰라도 나비의 날개짓이 필요하다면 끊임없이 날개짓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는 미래로 나아갈 것이고 저는 함께하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구자룡 비대위원은 서울 출생이고 1978년생입니다. 양전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한별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우리의 정치는 본연의 역할을 잊고 갈등에만 치중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가 하나마 정치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증오가 싹트는 곳을 희망으로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회계사입니다. 전라남도 해남 출신이고 1968년생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1998년 공인회계사가 되었습니다. 2019년 조국 사태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가 참여연대 징계위에 해부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증오가 싹트는 곳을 희망으로 채우고 싶은 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김애지 비대위원은 의정활동해 왔듯이 소외된 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 하나의 밀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김희지 비대위원은 선천성 망막색소 변성증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분입니다. 장애 있는 문제는 본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작년 투쟁을 지지하고 참여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가격한 정년년의 출근길 지하철 투쟁과 연관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또 최근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민경호 비대위원, 비 비대위원은 민경호 비대위원은 먼저 사과의 말씀을 다시 올린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짧은 발언이었습니다. 좌파 성향 언론들은 민경호 비대위원의 지난 10월 영상을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민경호 비대위원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학생회장 출신이면서 범민련 사무처장을 10년 동안 역임했고 공안 사건에 연루되어 수차례 4년 동안 투옥과 석방을 반복한
주사파 운동권 출신입니다. 전향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민경욱 비대위원은 누구보다 386 운동권 노선과 전략 전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좌파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민경욱 비대위원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은 올해 39살입니다. 광주 광역시 출신입니다. 한양대 의대를 졸업했고 현재 서울 소재 혜민병원 소화기내과 과장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또 호남 대한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은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직전인 이 나라에 제가 미력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참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당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성공시킨 정당이라면서 이에 대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다가서면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비대위원들 발언도 있었지만 다 소개해드리기엔 영상이 너무 길어질 듯합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의 농구 경기 피벗 플레이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반칙 그리고 불법 투쟁을 조장하며 이들을 이용하려는 386 기득권 정치 이제 정말이지 끝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